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모든 주식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브리핑은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세를 좀 나서는 모습들이었고, 특히 엔비디아가 12%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최근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강한 반등으로서 이겨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제 AI 수요 자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모습들이었고, 언론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던 것이 퀄컴에 대한 상승이었습니다. 결국 퀄컴이라든지 지금 보면 이제 AMD도 4%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그만큼 이제 전반적인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전일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는 시간 내에서 또5%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AI 관련된 기술주들이 전반적 강세를 보여줬다 정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약바이오 일라 릴리도 뭐 일단은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 테슬라 관련된 부분에서 또 강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테슬라도 4%대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내면에는 보면 9월달 금리 인하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보면서 FOMC 회의를 지켜보자라는 여론이 강했었는데, 우선 이제 9월달 뭐 적당한 시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제 9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여론이 좀 형성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미국 증시 안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크게 이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가 움직임이 보였던 것으로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자, 이것을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내용을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특징적으로 얘기 나왔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몇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도 삼성전자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HBM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이제 모바일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팹리스라는 키워드, 요세 가지가 좀 등장하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전일 유가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것이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국내 증시는 이제 상승을 했고, 미국 증시도 그게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변수를 좀 봤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그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중동 불확실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자체를 좀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 본다면, 우선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밝혔던 부분이 현재 그 메모리 분야에 대한 부분이 실적을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키워드가 등장을 했던 것이 바로 HBM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3분기 내 공급의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더 밝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선 사업부, 현재 MX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뭐 폴드 시리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실적에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변수를 본다면, 이 모바일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 DS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메모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이제 설계 분야, 팹리스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도 강조를 상당 부분 해왔었는데,
바운드리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고, 대신 팹리스, 우리가 지금 현재 엑시노스를 앞세워서 현재 삼성은 이런 설계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개발을 할애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도 보시다시피 원천 설계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런 팹리스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현재는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채권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자가 낮아지면, 금리죠.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 채권에 대한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가격이 조금 상승하게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수요가,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고, 마찬가지로 유가가 간밤에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런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그대로 시장에는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일종의 테마에 대한 움직임으로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튀는 모습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급락보다는 추세적 상승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미국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일 보면 이 음식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도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7월 달 되고 난 다음에 삼양식품이라는 대표적 기업에 대한 증권사 레포트들을 보면 상당한 레포트들이 좀 쏟아져 나왔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 업종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다만 주가는 반대로 최근까지도 하락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선반영되었느냐, 아니면 더욱더 성장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식 업종이 대부분 다 이제 8월 중순경으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 업종 안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로 우리가 한번 볼수 있는 것이 CJ제일제당인데, CJ제일제당이 3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일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다른 여타의 음식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도 실적에 대한 기여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좀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또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들에 대한 강세는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밸류업 관련된 증시 부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제 부스트업을 해야 된다, 그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골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이제 정부가 좀더 밸류업에 대한 이슈를 좀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 자체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 두산 관련된 문제가 좀 크게 되면서, 아, 봐라, 결국에는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이익은 개인들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 야당 측의 의견이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증권이라든지 은행주, 그리고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밸류업이라든지 부스트업에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가 될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대한 이런 상승세를 좀더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닐까,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뭐 최근 제약바이오라든지 건설주, 그리고 이제 근자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보면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낙폭과대에 대한 의견으로 같이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키워드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 이것을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그림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조금 열어놓고 했어야 되는데요. 네, 조금은 타이밍이 좀 늦었네요.
우선 아까 봤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바닥을 조금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전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HBM 관련 수율 개선, 수율 개선된 부분 자체가 뭐 이오테크닉스가 어제 또 강한 급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공정들을 본다면 우선 이제 테스트가 되겠죠. 테스트, 패키징, 이제 증차, 이제 세정, 뭐, 요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수율이 개선될 수 있는 장비들을 납품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전에 상당히 좋았던 것이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첨단 패키징을 추구하고 있는 이 PSK 홀딩스, 이런 것들도 바닥을 조금 잡아주는 모습들이 형성됐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요런 자리, 지금 불이 들어왔던 자리 밑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크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불이 들어왔던 것은 요 이후로는 추세적 상승이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예, 뭐 수율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때마다 이제 들썩거리는 종목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어제는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볼수 있는 거고. 삼성 관련된 이제 세정 장비 업체가 이제 KCTEC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 기업도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메리츠 금융주주가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이제 증권주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미래에셋 증권부터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하단에서 이제 차트를 조금 만들어가는 움직임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생명이라든지, 자, 그죠? 조금 만들어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금융주들도, 한편에서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것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받쳐주면서 기관 수급도 함께 붙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3분기에도 현재에 대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가 미국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자가 낮아지는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감안했을 때는 이제 은행주들은 추가적인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선별적 관점에서 차라리 지금 현재는 좀더 상대적으로 빠져 있는 금융자에서 고른다면 증권주가 좀더 탄력을 좀 붙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트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는 좀더 소멸되는 그런 양상들이고, 8월 초까지는 시장이 크게 이벤트가 없는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다시 한번더 시장이 제한적이겠지만 반등세를 좀 보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에 대한 포인트에서는 바닥을 확인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한적이지만 앞서 있던 21일선 부분까지는 2800포인트 전후까지는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특히 코스닥의 개별주들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전에 한번 흔들었던 것들이 일부 페이크성 물량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코스닥도 강세를, 상당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십시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